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 상자로 키우고 있는 저의 채소들과 옆에 있는 꽃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거는 적채칼이죠? 요거는 곰보배추. 이제 여러분도 채소들 이름 잘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치커리. 요거는 생채. 요것도 생채. 생채가 두 가지죠? 이 아이들은 좀 아삭아삭한 편이고요. 이거는 오크 상추. 이렇게 해서 한 상자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로메인. 반짝반짝 합니다. 상추가 이렇게 생채도 있고요. 이거는 오크 상추. 오크 상추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한 개입니다. 한 개가 이렇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꽃처럼 예쁘죠? 저는 이 오크 상추를 보면 정말 예쁩니다. 꽃처럼 이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면 꽃이라고 해도 화초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선물 상자냐고요? 이렇게 상추를 키우고 싶으셔도 못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햇빛이 안 들거나 또 바쁘거나 그러면 키우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죠? 그럴 때 이렇게 선물 상자로 만들어서 주변에 친구분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아할 겁니다. 꼭 뭐 선물을 꽃이나 이런 걸로 하라는 법 있나요? 이렇게 채소로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해도 굉장히 좋답니다. 이거 따뜻할 때는 한 3주면 이 정도 크지만 추울 때는 한 달 정도 걸려야 이 정도 큰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저도 이거 선물하려고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뜯어먹고 또 키우면 되니까. 어린 모종은 좀 키우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다 큰 아이들은 충분히 간편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해도 잘 못 키우시는 분들도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여기도 여기는 꽃상추. 꽃상추들도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잘 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햇빛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두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는 공간은 좀 밝은 공간인데요. 햇빛은 직접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채소들이 잘 크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흙이 말라있는 거 보이시죠? 물을 주면 약간 검은빛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상토가 다 말랐습니다. 페트병에 심은 상토가. 지금 이 아이들은 어제 아침에 물을 주었고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이 흙이 바싹 말랐답니다.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요. 보통 젖어있는데 또 물 주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한 번씩 말라야 얘들도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봐가지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요.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자연 상태에 가깝게 하시면 상추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창문을 잘 열어주시고요. 통풍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람이 들어와야 흙도 마르고 그래서 식물도 더 잘 크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창문을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빗물을 받을 수 있으면 빗물도 받아서 이제 주시면 좋고요. 또 쌀뜨물, 처음에는 쌀뜨물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뜯어먹을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양분이 이제 흙에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쌀뜨물 같은 거 주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 여기는 지금 제가 6개 심어놨는데 이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죠? 꼭
많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하면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여기는 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라벤더를 3종 세트로 심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프렌치 라벤더, 이거는 이 잎이 레이스처럼 생긴 피나타 라벤더인데요, 제일 예쁜 꽃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죠? 같이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비슷한데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잉글리시 라벤더인데 얘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잎은 지금 여기 프렌치 라벤더하고 이거 비슷하죠? 언뜻 보면 로즈마리처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라벤더입니다. 다음에 이 잉글리시 라벤더 꽃이 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라늄인 줄 알고 사온 페라고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지금 꽃이 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꽃이 굉장히 큽니다. 제라늄에 비해서 이렇게 꽃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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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맺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피어 있는 거고 저 밑에는 이제 피려고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아이가 잘 큽니다. 제라늄이나 페라고늄이다 키우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거트기 마르면 물을 주었고요. 여기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됩니다. 바깥이라서 지금 온도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철쭉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요. 여기 동글동글하니 예쁜 건 할리아나, 지난번에 제가 심은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철쭉, 일본 철쭉입니다. 일본에서 온 종자라고 해야 되나요? 연산홍, 우리가 연산홍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산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겹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삽목도 되는 아이고요. 삽목을 여러 개 해놨습니다. 이 아이는 주리안, 앵초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한참 오래되었죠? 그런데 꽃이 지금 이게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 제가 그때는 이게 사이를 좀 띄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 심기를 할 때는 조금 공간을 주셔야 됩니다. 계속 분갈이 안 하실 거면 이 아이들이 막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꽉 차게 되죠. 지금 이쪽은 다 찼습니다. 지금 공간이 이쪽에만 남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꽃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잘 보이시나요? 중간에서 이렇게 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송이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가 있으면 주변이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 제가 이 아이를 업로드를 안 해서 한 번에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노란 꽃이 예쁜 프리지아죠? 프리지아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겉화분을 해주었고요. 혹시 몰라서. 여기는 지금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꽂힌 것만 잘라내고 이렇게 잎을 키우고 있고요. 볼, 그런데 여기에 꽃이 맺은 게 하나가 있네요. 아무튼 혹시 꽃 다 졌다고 이거 몽땅 잘라버리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자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대로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모든 줄기가 다 잎이 이렇게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다 마르게 되면 한 5월 말쯤 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캔해 가지고 뿌리를 말려주세요. 알뿌리를 말려주시고 양파망에 담아서 바람이 잘 치는 곳에 잘 걸어 주셨다가 10월 달에 이 아이들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알뿌리가 이제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히아신스는 개체수가 안 늘어나는데 이 아이는 잘 키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기질 비료 몇알 놓으셔도 좋겠죠? 잘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도 예쁜 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10월 달에 심어야 되니까 혹시 노지에 이제 바깥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얼지 않게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 놓으셔야 되겠죠? 10월 달 되면 이제 순이 틀려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뾰족뾰족하니 올라오게 되면 그때 심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하면 예쁜 후리자를 내년에 또볼수 있겠죠? 이대로 그냥 심어서 놔두면 또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꼭이 누렇게 이제 이 잎이 다 마르게 되면 꺼내서 뿌리를 이제 말려주시고 그늘에서 그렇게 해서 양파망에 넣어서 관리하시고 10월 달에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깜빡 잊어먹지 마시고요. 간혹 가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게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후리자 키우시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천사의 나팔 심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비댄스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초도 있고요. 사랑초는 조금 전까지 꽃이 피어 있었는데 이제 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므라들었습니다. 얘는 로즈마리. 얘는 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거고요. 얘는 호주매화 제가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예쁘게 키우려고요. 얘는 천리향. 이거는 매발톱. 매발톱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올릴 때는 이렇게 많이 안 폈었는데요.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너무 고상한 색깔이죠, 여러분? 저는 이 꽃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너무 예뻐서. 이 꽃이 다른 색깔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피고 있네요. 이건 이메리스 눈꽃. 이것도 계속 피고 있고요. 하얀 게 너무 눈부시게 예쁩니다. 여기는 제가 모르는 난꽃이 피어 있는데요. 누가 버려가지고 주워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로즈 제라늄이라고 하는 구몬초죠? 장미 향이 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꽃이 피려고 맺어 있네요. 제가 이거를 막 삽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초라하죠? 이 아이는 겨울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미 향기를 굉장히 내뿜고 있네요. 이거는 애플민트. 이거는 제라늄. 여기 꽃이 맺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상추랑 꽃들도 많이 키워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